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의 별, 나상도가 TVCHOSN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동산, 판타라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미스터 트롯2에서 TOP7에 오른 트로트 가수들이 실제 자연 속에서 리얼 로드 버스킹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나상도는 이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무대 의상과 조명을 벗어던지고 오직 마이크만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이자 자신의 음악을 보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동산, 판타라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도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공연일 것이다. 나상도는 산길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 자신의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그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자연에서의 버스킹은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가수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나상도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집중하여 자신의 감성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의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은 자연 속에서 듣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 무대에서 듣는 것과는 다른 더욱 특별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나상도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위의 화려함을 벗어나 단순히 목소리와 감성만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트로트 가수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나상도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감성을 더욱 깊게 다질 수 있었으며 그의 음악적 폭이 넓어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동산, 판타라에서의 버스킹은 나상도에게 관객과 직접 마주하며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길거리 공연이라는 점에서 무작위로 모인 관객들과의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그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다. 나상도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노래할 때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며 그의 진심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었다고 전했다. 나상도는 동산, 판타라를 통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음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상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을 전파하고자 한다. 그의 진심어린 노래와 감성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나상도의 버스킹 여정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의 음악적 경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산, 판타라는 나상도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은 특히 문화예술계에 많은 행사가 몰리는 시기로 이 가운데 트로트 가수 나상도는 이달의 가장 눈에 띄는 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나상도는 다양한 TV 프로그램 출연, 대형 음악 행사, 광고 캠페인 참여 및 여러 브랜드의 대사로 활동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의 인기와 활동 덕분에 5월 한 달 동안 그의 추정 수익은 약 8억 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상도는 이달에만 TV 예능 프로그램 5회, 대형 콘서트 3회에 출연했으며 각각의 출연료는 약 2,7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행사와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추가 수익을 올렸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공연 중 하나인 서울중앙공원에서 열린 가족음악축제에서는 무려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나상도는 또한 다수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당 평균 2억 원을 수익으로 받았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특별 광고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다. 이 광고 캠페인은 소셜미디어와 TV를 통해 광범위하게 방영되었으며 그의 인지도와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발한 활동 또한 나상도의 수응에 큰 몫을 차지한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수만 명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들에서의 광고 수익과 제휴 마케팅으로부터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은 가정의 달 동안 특별 콘텐츠를 선보여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끌어냈다. 나상도의 5월 수익은 그의 다방면에서의 활동 덕분에 이전 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그의 경력에 있어 이러한 성공적인 움직임은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다재다능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며
그의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그의 인기를 꾸준히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처럼 나상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그의 예술적, 경제적 여정은 계속해서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